안녕하세요. 오쌤의 그림마당 채널 운영자 오쌤입니다. 이 영상은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면접 및 구술고사에 관련한 40분 시범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전공 적합성 발표 주제 기출문제 해설에서 발췌한 오후 문제입니다. 영상 초반은 실제 처음 문제를 읽고 마인드맵을 활용한 주제 분석을 하는 시범입니다. 제시문 속 주제는 관성입니다. 문제는 관성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가치, 폭력을 소재로 창의적 표현을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은 문제에 적절한 사물을 대입하여 연상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글, 그림, 도형, 기호 등을 이용하여 면접식 구술 발표하는 전형입니다. 단어들을 하나의 소재로 융합하는 주제 조출 방법으로 기승전결 풀이법을 소개합니다. 기에서 먼저 관성, 가치,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제시된 세 단어를 하나로 융합하거나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건강을 도출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으로 이어지는 휴식을 설정하였습니다. 폭력은 단어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 바람입니다. 관성은 지속성으로 도출하여 반복, 무한궤도, 메비우스의 띠를 설정하였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어느 지점에서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한 곳과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계속 나아가면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연속성을 관성으로 연결지었습니다. 그렇게 기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승해서 휴식 공간으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상 전개입니다. 휴식에서 도출된 의자는 오전 문제 안마의자 BMC와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휴식에 중점을 둔 공간 또는 환경 디자인으로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간과 바람 그리고 무한대가 가지는 의미를 논리적이고 창의적 해석을 시각적으로도 전달해야 합니다. 최종 도출된 주제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바람공원입니다. 영문 제목은 윈드파크로 정한 WP공원입니다. 그리고 서식 배치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풀어가는 영상에서 강조하는 서식 요소에는 제목과 디자인 의도, 발상 전개 과정, 주제 표현, 구조 설명 등입니다. 각 요소들의 논리적 해석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상한 레이아웃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영문으로 표기할 제목, 윈드파크의 위치입니다. 제목은 주제를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전달해주는 요소입니다. 한글 제목은 바람공원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발상 전개 과정을 시각화합니다. 발상 전개 시각화는 휴식의 가치와 무한궤도 형태의 공원, 그리고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바람 공원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는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리와 공원의 단면 구조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전체 40분 중 14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5분이 더 걸렸네요. 오늘 스케치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당근 만년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스케치합니다. WP의 P자를 바람주머니 형상으로 그려줍니다. W의 날개 형상을 넣어주고요. 원드. 네, 오타입니다. 윈드의 한글 표기는 윈드입니다. 이런 오타의 경우 윈드월드의 합성 단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이후 스케치 과정은 빠른 편집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 휴식의 가치와 무한궤도 형태의 공원, 그리고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바람 공원의 발상 전개 과정의 묘사입니다. 공원 전체의 형상은 무한궤도, 메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했습니다. 공원의 세부 구조를 스케치합니다. 풍력 발전을 하여 공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날개입니다. 공원을 구상하는 시설물 설정 중 하나인 새싹 벤치를 표현합니다. 사람의 실루엣을 같이 표현하면 공원의 스케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인 공원의 단면 구조입니다. 인공적인 바람을 생산하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공원의 평면도와 조감도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1시 40분입니다. 4교시 시작 종소리입니다. 제 서식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평면도와 구조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앞서 모든 문제풀이 서식에서도 공통된 요소들은 제목과 디자인 의도, 발상 전개 과정, 주제 모습, 그리고 평면도를 이용한 구조 설명 등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실기에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표현 서식에 맞춰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 참고 영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여 전달을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채점 기준은 제시어의 해석 및 이해도 평가와 주어진 복수의 제시어를 결합한 연관성 도출 능력을 평가하고 도출한 연관성에 근거한 논리성과 표현 주제의 창의적 해석 능력, 아이디어 및 스토리의 참신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전체적인 묘사와 시설물 등을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은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력으로 관성과 제시어 가치 풍력에 대한 합당한 정의와 공원과의 연관성 논리가 분명하고 관성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잘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전달의 명확성과 표현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로잉 표현이 따라줘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주제들을 문제에 따라 제품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 또는 공공 디자인에 접목시켜 풀어오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 의식하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 40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원 전체의 모습이 미완성인데 몇 분 더 추가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범 영상은 이전과 달리 기출문제를 처음 보고 진행해보는 영상입니다. 네, 이전 영상들은 문제를 보고 촬영 전에 충분히 과정을 구상한 후 진행한 영상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겠지요. 입시 미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림을 시간 내에 빨리 그리는 방법을 묻는다면 반복 수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몇 차례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신만의 서식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표현 서식에 주제를 바꿔가며 대입하는 연습을 지속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여백에 공원 시설물을 더 첨부합니다. 포토샵 합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5점 문제 면역 골절 세포와 같은 해 혈액형 문제 융합 가치 트랜스포메이션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